제가 바이러스를 이기는 데는 면역력이 중요하다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참 청국장 가루 만들고 한 14, 15년 전에 했죠. 찌개 청국장 만들어 판매할 때 대장암과 신장암을 극복하신 홍영재 원장님 쓰신 청국장 100세 건강법이라는 책을 읽고 확신을 가져요. 이걸 내 우리 직원도 다 사서 읽으라고 그랬는데, 청국장 100세 건강법, 이 신장암, 대장암 앓으셨는데, 그렇게 아픈데 어머니가 끓여준 청국장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청국장을 끓여 드시고 건강이 나시고, 뭐 텔레비전에도 강의 많이 나오시고 그랬죠. 어쨌든 제가 우리 콩 살리기 운동 일환으로 청국장 가루를 만들어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된장, 간장, 고추장도 그 어떤 첨가물도 넣지 않고 오로지 수입콩이 아닌 대한민국 신토불이 콩 메주를 띄어서 된장, 간장, 고추장 만들어 판매합니다. 며칠 전 30년 동안 된장, 간장, 고추장을 만드신 분께 생태마을 장을 선물했는데, 그분이 30년 동안, 저도 그 집에 가서 한번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30년 동안 만든 분이 우리 장 맛있다고 칭찬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생태마을 된장은 소금으로만 간을 했기 때문에 일반 마트에서 사는 된장하고 염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조금만 넣어서 된장국, 그다음에 된장찌개 끓여 드시면 그 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다 두부까지 넣어갖고 무 넣고 먹으면 뭐 기가 막히죠. 그다음에 우리 찌개. 제가 귀향 오늘 표징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오늘 이 강의를 한 오후 내내 준비를 했는데, 표징 얘기하다가 시대의 표징 얘기하다가 그다음에 면역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청국장 찌개 끓여 드시면 참 좋아요. 그리고 신거하고가 맞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 총각 김치 총각 무 이거를 넣고 끓여 먹으면은 비린내가 안 난다 그래요. 비린내가. 그래서 저도 요즘 아침 엄청 많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태맘 청국장 가루. 우리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요거 밥 숟갈 두 숟갈로 넣어서 드시면은 아마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 면역력 생기는 데는 아주 좋을 겁니다. 자, 이 우리 홍영재 원장님, 제가 이 책을 읽어보고 정말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기회가 되면 한번 강의를 이 책을 요약해서 한번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혹시 몰라갖고 요 책은 사실은 이 순서만 제일 중요한 건 저자 머릿말이에요. 저자가 머릿말에 아, 이 책을 어떤 의도로 썼구나, 그것만 읽어봐도 책 흐름을 거의 알수 있죠. 그래서 이제 순서, 이 순서도 요거 여러분들 보시면 아, 이런 내용이 들어있구나, 이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논문도 사실은 이 서론만 읽으면은 그 논문이 어떤지 금방 알수 있죠. 그래서 저도 논문을 썼지만은 서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도 교수님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어쨌든 제목이 나는 암 환자였다. 암을 이기고 청국장 세계에 빠지다. 예물 중 최고는 청국장. 요 얘기는 참 많이, 결혼 예물로 최고는 청국장. 그리고 그 시집갈 때 된장을 갖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된장 맛을 보면은 이 지금 며느리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음식 맛을 낼 건지 안낼 건지를 알아서 시집갈 때 예물 중에 하나가 된장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이홍 원장님은 청국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단백질이라고 다 같은 단백질이 아니다. 청국장에 함유된 아미노산과 그 효능, 비타민에, 제가 요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요 다시 한번 청국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우리 시청자들이, 구독자들이, 갑자기 제가 코로나를 강의해서 그랬는지 이번 한 달에 12,000명 정도 구독자가 늘었어요. 갑자기. 그래서 새로운 구독자,
새로운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해서 홍보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좋은 면역력 있는 우리나라 음식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국장은 유산균 놀이터, 청국장은 비만 해결사, 홍 원장님 책 내용입니다. 천연 혈압 강화제 청국장. 우리 직원들도 내가 뭐 여러 말씀한 얘기들이 이 안에 다 있죠? 예. 뇌졸중과 심장병을 예방하는 청국장의 힘, 당뇨병 청국장으로 잡는다. 제가 마돈 이 LA 쪽에 성당 하나에 강의를 한번 갈 때, 이 청국장을 이제 판매하려고 배로 보냈어요. 그래갖고 그 성당 가서 팔으려고 그랬는데, 다 팔렸어요. 왜 다 팔렸느냐면, 당뇨 걸리신 분이 청국장 먹고 당이 내려간 거야.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먹고. 그래갖고 그 자매님이 다 팔은 거야.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 같은 분이지. 예수님 부활했다고 온 세상에 이야기하고 다닌 그런 거죠. 그 외에도 많은 효능을 당신이 직접 신장암과 대장암을 극복하시면서 연구하시고 쓰신 책입니다. 뭐 아마 서점에 가셔갖고 이거 오래된 책이에요. 서점에 가셔서 한번 사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책을 너무 안 읽으세요. 책을 너무 안 읽어갖고 제가 좀 걱정되는, 책을 안 읽으면 표징을 못 읽어내요. 책을 많이 읽으면 시대의 흐름과 표징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책 안 읽고 요만큼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온 세상을 보려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오류라고 그럽니다. 오류. 이건 제가 이제 우리 수원교구 사이버 성경 학교의 강의를 5시간에 걸쳐서 해놨는데 수원교구 사이버 성경 학교에서 그 강의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우리 토요특강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아주 아마 재미있을 겁니다. 마르코복음 1장 15절, 때가 찼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때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요 때가 찼다. 요 내용을 제가 5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한 거예요. 때가 찼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예수님 만년 전에 오시면 안 돼요. 절대 오시면 안 돼. 만년 전에는 언어가 없었어. 우가우가우가 하고 갔을 때. 그러면은 예수님이 와갖고 우가우가 하고 같이 가면은 누가 왔다 갔는지 모르잖아요. 5000년 전에 오셔도 안 돼. 왜냐면 5000년 전에는 상형 문자가 있었던 때예요. 세기 문자, 서령 문자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보통 이게 언어가 형성된 게 기원전 한 4000년, 3000년 전에 언어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소크라테스, 조로아스터, 짜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 조로아스터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 공자님, 그 다음에 맹자, 소크라테스가 가장 늦게 온 현인이에요. 이 소크라테스 다음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 문화가 가장 폈을 때 온 거예요.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제 제가 이제 이건 다 영상으로 다 해놨어요. 지금 잠깐 말씀드리는데, 때가 찬다라는 게 엄청난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오시면 안 되네. 아유, 지금은 예수님 금방 맞아 죽었을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지금은 아무나 그냥 뭐 지금 공산국가에서 오셨으면 당장에 돌아가셨을 거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면은 누가 말했는지도 몰랐을 거야. 하도 나처럼 아무나 말하잖아. 그리고 그냥 나처럼 아무나 그냥 유튜브 찍어갖고 막 올리잖아. 그러니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재미난 거는 예수님 탄생 100년 전에 카이사르가 44년에 기원전 얘기, 예수님 기원전이라는 건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전 44년에 브루투스 너마저도 하고 공화당 원로원에서 칼에 맞아 죽죠. 그 카이사르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구냐면은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 7세. 둘이 사랑에 빠져갖고 이집트로 다시 가갖고 자살을 하죠. 그리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우구스투스 황제예요. 예수님은 아우구스투스 황제 1대 2대가 같이 통치했을 때 예수님은 태어나시고 활동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전을 보고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그런 역사를 다 꿰뚫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코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다. 이게 때가 찬 거예요. 참 놀라운. 그래서 제가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한테 정말 흥미롭게 준비를 해갖고 강의를 아주 교구청에서 아주 힘들게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도 이제 함께 나눌 겁니다. 그걸 보시면은 아 성서라는 게 이 한 구절 가지고 10시간도 한 줄 때가 찼다 이 한 줄로도 10시간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성서예요. 우리가 성서를 이해하려면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죠. 어쨌거나 제가 조금 더 우리 생태마을에서는 이 원장님 책도 보고 논문도 보고 전통 방식 그대로 생산을 합니다. 조금 더 과학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일정한 온도, 황토, 가마솥, 농약 안 친 볕집까지 우렁 농법으로 하는 볕집까지 우리가 가서 생산을 하고 있죠. 생태마을로 전화하시면 택배 집 앞까지 배송해 드립니다. 코로나 위험 없이 바로 집 앞까지 갑니다. 청국장 가루 요즘 제가 밥숟갈 두 숟갈 정도 밥숟갈 두 숟갈 정도에 요거보다 조금 작은 컵에다가 이렇게 이거 이 정도 컵에다 타셔도 돼요. 밥숟갈 두 숟갈 정도. 근데 제가 요즘 이제 또 뭐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데 천일염. 천일염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천일염으로 요 세 손가락 엄지, 검지, 중지 이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요 정도. 일곱 알에서 한 8알 정도 됩니다. 요 정도를 타서 드시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섭취할 수 없었던 광물질 꼭 천일염이어야 됩니다. 천일염, 간수를 뺀 천일염. 우리 생태마을은 전라도 비금도에서 천일염을 갖다가 저기 지금 간수를 빼고 있죠. 그걸로 저희들이 김장, 물론 지금 이제 판매를 안 합니다. 그 햇섭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조건을 맞추기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조금 뭐 우리 김장 정말 올해도 정말 맛있게 됐는데 은인들한테만 해서 돈 안 받고 보내드리죠. 어쨌거나 하여튼 이 천일염 소금에 제가 요즘 건강에 대한 강의를 우리 원장님한테 너무 많이 직접 듣고 있는데 제 몸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 몸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소금이 하는 일은 소화작용, 해독작용, 살균작용, 방부작용. 그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 이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노폐물 제거작용, 삼투압작용, 심장박동작용, 발열작용, 물배출작용. 우리가 맛을 보고 냄새를 맡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소금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그래요. 내 몸에 들어올 때는 맹물로 들어가지만은 나갈 때는 소금 없이는 단 한 방울도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눈물, 콧물, 침, 땀, 소변, 대변, 생리수, 양수까지. 이게 다 소금의 도움이, 물론 너무 과다하게 먹으면은 건강에 안 좋지만은 하루에 꼭 먹어야 되는 필수 광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재미난 얘기를 들었는데 할머니들은 몸에 수분도 없고 염분도 없어갖고 눈물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할머니들 이렇게 울 때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소리만 운대. 그런데 눈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온다래. 이게 염분도 없고 소금도 저기 뭐야 이 물이 없어서 수분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막 눈물도 잘 흘리고 뭐 땀도 잘 흘리고 그러는 게 이게 다 소금 덕분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우리 몸을 빠져나가는 모든 물은 기본적으로 염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짠물이라고 그래요. 자, 제가 밤에는 위는 운동을 안 하고 대장이 운동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수녀원에서 수녀님들이 관절도 아프고 귀도 안 들리고 여기 아프고 저기 그 수녀님들이 또 모자 같은 걸 쓰니까 귀가 더 안 들리죠. 그리고 또 좀 대개 수녀원들이 좀 수녀님들이 좀 이금이잖아요. 모여 사니까 서로 이게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수녀님들 보면 아픈 분들 천지라고 그래요. 관절 아픈 분들도 저녁을 안 먹으니까 관절 아픈 게 다 없어졌대요. 그리고 또 속 불편한 분도 없어지고 저녁을 안 드시니까 저녁 시간에 그 시간에 서로 이야기 나누고 웃고 저녁을 안 먹으니까 저녁 식사비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그 가난한 사람들 밥 그거 하는 거 도와준대요. 그 수녀님들이 밥안 먹는 걸로. 우리 직원들도 저는 오늘 저녁을 조금 먹었어요. 예, 하루 종일 강의 준비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말 너무 많이 해갖고 배가 너무 고파갖고 조금 한 3분의 2 그릇 먹었나? 요만한 거를. 예. 어쨌거나 하여튼 그 가난한 분들한테 식사를 제공해. 횡성이 멀지도 않아. 횡성 수녀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침은 왕의 식사를 하고 낮에는 사람의 식사를 하고 밤에는 거지처럼 그리고 또 귀신이 먹는 것처럼 차려서 그냥 먹지 말고 귀신한테 주라고 그래요. 사실은 제사를 밤에 하잖아요. 그리고 제사법 밤 10시에 하잖아요. 그 귀신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사람은 생일상은 아침상 받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아침을 해주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는 저녁을 해주는 거고 저녁도 아니지. 그러니까 밤 10시에 밥 먹는 거는 귀신밥 먹는 거예요. 귀신밥. 그래서 여러분들 야식 요즘 저는 한 번도 그런 방송을 본 적이 없지만은 먹방 이런 거 너무너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아무 때나 막 먹고 그러는 또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정 배가 고프신 분들은 우리 청국장 이것도 내가 오늘 준비 많이 했어요. 예, 이건 스틱입니다. 유튜브 보니까 스틱으로 만들어 달라 그러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스틱으로. 그래서 요거 출퇴근할 때 들고 가갖고 퇴근 전, 한 시간 전에 그냥 자연스럽게 타서 소금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 생각을 안 해봤네요. 그건 요만큼만 해도 충분히 먹으니까, 천일염을 갖다 놓고 그렇게 타서 드시면은 아마 허기를 좀, 아마 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최고의 소원은 뭐였느냐면 백인들 먹이는 거예요. 근데 백인들은 냄새 난다고 한 3년, 4년을 도전을 했는데 못 먹였어요. 근데 뉴저지 쪽에 한 병원에서 우리 아주 또 간호사, 열정적인 간호사 선생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백인한테 먹였대요. 먹이고 나니까 이 백인 의사가 너무 좋다고 이거 재주문할 수 없느냐고. 그래서 저기 연락이 와갖고 제가 드디어 그래서 알아보니까 환으로 저기 막 캡슐로 먹는데 냄새 안 나니까. 근데 캡슐로 먹어서는 그렇게 큰 효과를 못볼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그 의사 선생님이 영어로 된 논문을 좀 보내달라고 이거 우리 백인들도 이 좋은 한국의 이 좋은 음식 이거 나눠 먹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이 정보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논문을 이렇게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과 고지혈증에 도움되는 논문도 찾아냈습니다. 또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쓴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단한 거죠.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질환에 유익하다. 그다음에 암세포 억제 효과. 이거 아미노산 이게 얼마나 좋은지 혈압 강. 아까 홍영재 원장님이 쓴 내용이요. 다 들어 있어요. 영어 여기 좀 잡아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영어를 잘해요. 영어를 정말 잘해요, 우리 직원들이. 그래갖고 이런 거다 찾아내갖고, 이거 미국으로 보내줬습니다. 특별히 우체국과 우리가 함께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해외 배송하는 EMS가 인기가 좋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회사를 설립해갖고, 미국은 그 회사를 통해서 판매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지역까지 회사를 지금 한국도 지금 바쁜데, 근데 우리 가끔 편지가 와요. 생태마을 청국장 가루 구입할 수 없느냐고. 근데 우리 직원이 그걸 또 찾아낸 거예요. 우체국을 통해서 EMS로 보낼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전 세계로 다 보내요. 그래서 주문이 지금 150개가 들어왔다고 그래요. 지난 한 1월 중순부터 시작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유튜브를 보고 또, 우리도 주문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제 호주 시드니에서는 아마 이제 오늘 주문이 들어왔어요. 이제 우리가 1kg짜리가 있고 470g짜리가 있는데 1kg는 택배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이 되는데 470g짜리 판매를 하겠다고 몇개 주문 들어왔죠? 300개? 그러니까 이제 호주에서도 그렇게 이제 캐나다에서도 이제 몇번 연락이 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할수 있는 길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생태마을로 연락을 주시면은 좋은 방법을
저희들이 함께 연구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세계 최고의 음식 청국장 이거 나눠 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님들 제 강의 들으면서 성서 지식도 늘어나서 하느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신앙인 되길 바랍니다. 요즘은 아마 3월 중순까지 지금 이제 신구약 중간사 이 신구약 중간사도 들어보면 참 재밌어요. 신구약 중간사 이제 끝나고 나면은 드디어 예수님 얘기를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 들어봐도 아마 여러분들 재미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들으면 좋은 내용이 사도 바오로 얘기예요. 우리가 사도 바오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오늘 뭐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바오로서를 읽어보면은 요즘 우리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바오로 사도가 다 경험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뭐 중국의 이해, 또 일본의 이해, 또 우리나라 이해, 또 앞으로 강의할 미국의 이해 이거 들으시면은 세상 돌아가는 판도 이해하시고 특별히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건강 상식도 앞으로는 건강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나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거룩한 땅 이스라엘을 순례합니다. 우리 직원이 동행해서 한순간 한순간 다 동영상을 찍어서 편집해서 아주 자세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광고 끝까지 봐주시는 바람에 유튜브 광고 수익이 많이 들어와서 잠비아 카사리아 천만 평의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부겐베리아 아주 뭐 꽃이 굉장히 아름답죠. 부겐베리아 코코넛 나무 야자나무 종류입니다. 유칼립투스 나무 소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뭐 수많은 수종을 찾아 심을 겁니다. 아카시아 아프리카 아카시아는 우리 아카시아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들 이렇게 영화 보면 막 사자가 막 지나가고 막 표범이 뛰어가는 아카시아가 이 크기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위로는 뭐 한 10m 되지만 옆으로는 한 30m 정도 되는 아카시아 그런 아카시아도 찾아 심을 것입니다. 이번에 서울대 석박사 교수님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잠비아 8월 달에 봉사활동에 동참하는데 오늘 정말 재미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르웨이 소나무를 잠비아에 갖다가 심었는데 노르웨이는 40년에 걸려 목재가 완성되는데 잠비아에서는 8년 딱 걸렸다고 그래요. 우리 그 서울대 연구생들, 석박사 학생들이 잠비아를 이제 가니까 남산에 주한 잠비아 대사관이 있습니다. 직접 가서 만났대요. 대사관께서 그랬대요. 우리가 이렇게 목재가 좋은 나라라고. 근데 그 목재가 좋은데 그 목재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번에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산림 경제하시는 분, 산림 또 경영하시는 분들 이런 또 교수님들 가서 정말 많은 부분들을 논문을 통해서 도와주시겠다고 이렇게 오늘 참 재미난 얘기를 아니 물론 제가 여러 번 그 강의 때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잠비아는 나무가 20년 자라면은 제 이거 한 3배 정도 돼요. 그 아까운 그거를 이 잠비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1950년, 60년대 전부 산해갖고 나무해갖고 저기 막 땔감 뗐지만은 그거를 바꿔준 분이 현신규 박사님이죠. 물론 박정희 대통령도 큰 역할을 했지만은 어쨌거나 조금 강의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 미사 시간이 이제 1시간이 넘어갔네요. 코로나 19 때문에 활동 반경이 많이 줄었을 텐데 이제 봄도 다가오니 기지개 펴시고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미사 때 제가 지향도 넣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는 수많은 지구에서 고통받는 분들 빨리 극복하게 해달라고 지금 미사한지 지금 이제 계속 미사를 드릴 건데 미사 때 제가 하느님한테 기도 바칠 겁니다. 특별히 정말 감사한 분들이 누구냐면은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또 이 질병 퇴치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 그분들 정말로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 제발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람들 많이 치유하셔갖고 정말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의사 선생님들
되기를 또 바이러스 안 걸리기를 의료진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 미사 중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의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의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이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의 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두 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